다시 이제 요도호와 교신을 하기 시작합니다. 구름, 활주로의 길이, 착륙할 수 있는 방향, 해발, 고도, 김포공항의 정보를 평양인 척 알려주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생각을 해보세요. 만에 하나 연기가 들통나거나 자칫 한마디 잘못만 말해서 적군파가 그 사실을 알아버린다면 항공기가 폭파될 수 있는 사건이 있었죠. 그렇지. 근데 요도호의 통신이 순간 멈춘 거예요. 정적이 흐르는 거예요. 몇 초간. 그런데 요도호에서 이런 말이 Thank you, sir. 됐네. 어? 된 거야. 됐네. Thank you, sir. 된 거예요. 대박이다. 그런 게 가능하고. 김포공항 관제사가 적군파를 속여서 김포공항 쪽으로 비행기를 유도해내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보세요. 다시 DMZ를 넘어와야 되잖아요. 근데 앞서서 북한도 이미 이걸 다 듣고 있어요. 그러면 북한의 입장에서는 이게 굴러 들어온 호박이잖아요. 그러니까 북한 입장에서는 또 이거를 남한으로 보내면 안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북한에서 뭘 하냐면 고사포를 북한에서 엄청 발사했다고 그랬는데. 네. 근데 이건 격추하려는 목적이 아니라 항공기의 방향을 틀어서 남쪽으로 못 가게 하려고 이제 방해를 하는 거예요. 북한 입장에서. 아, 그럼 비행기 안에서는 납치범들은 야, 남한이 쏜다. 알겠지, 남한이 쏜다. 남한이 쏜다고. 그러네. 정상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어쨌든 간에 일단 비행기는 38선을 넘어가지고 이제 북한 영공에 들어갔다가 다시 서해안으로 돌아와서 김포공항에 착륙을 하는데 진짜 작전은 지금부터 시작. 뭔 일이 지금? 지금부터 시작. 그러니까 하늘에서는 속였어요. 관제사님 뭐 센스로 해갖고 이렇게 속였는데 이제 땅에 내리게 되면 이게 진짜 평양이 돼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여기는 지금 김포공항이에요. 네네네. 대한민국인 거죠. 그러니까 군인들을 대한민국 국군을 인민국 군복으로 갈아입히는 거예요. 아, 그러니까 엄청 바쁘게 갈아입혔을 것 같아요. 네, 갈아입히고 바쁘게 움직이게 된 거죠. 그리고 또 여자들한테 하얀 그 저고리다 까만 치마 저고리 평양의 그런 상징 치마 저고리를 다 입히고 꽃다발을 흔들게 합니다. 그 다음에 프랑카트에다가 우리 평양 공항에 온 것을 열렬히 환영합니다. 아, 딱 써놓은 거야. 근데 모자라는 인원은 다 어디서 갖다 배치했을까요? 어디서 동원한 거예요, 그거? 김포 공항 주변에 있는 이 그 주민들. 와. 치마 저고리 다 입히고 꽃다발을 입고 그렇게 다. 야, 공항 동주민들입니다. 공항 동주민. 위장을 해버려요. 위장. 아니 이게 진짜 이게 다 실화라는 게 사실 영화 같아요. 그러지 영화 같아. 진짜 영화 같아.